결혼 초에는 번 걸 다 와이프한테 줬어요. 근데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? 그래 봤기 때문에 지금 안 주는 거예요. 그때는 적게 벌고 지금은 많이 벌기 때문에. 정확한 얘기지. 그때는 이제 그날 한의원에서 번 돈은 현찰로, 그때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. 현찰로 주면 와이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입금을 다 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시에요. 그렇게 물어봤대, 은행에서. 그냥 항상 현찰을 뭐 10,000원짜리, 뭐 1,000원짜리 이렇게 들어가니까. 그래서 그때 모은 돈은 종잣돈은 집을 첫 장만을 한 거예요. 와, 알뜰하게. 예,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잘 모았어요. 진짜 알뜰하셨네. 예,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의원도 확장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재산 관리 자체가 아내한테 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주니까 부채가 더 많으니까 뭐 줄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생활비로 바뀌었어요. 생활비로 바뀌었더니 아내 씀씀이가 이제 해퍼지더라고요. 그전엔 자기가 돈을 다 받았을 때는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진짜 10,000원 한 장 못 쓰더니 이제 딱 얼마 일정액을 생활비와 또 자기 월급을 받으니까 다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쓰라고 주는 거니까. 쓰라고 주는 거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쓰더라고요. 여기서 정말 잘 알뜰하게 다 써요. 아내가 사악함이 있는 게 아내들은 사악합니다. 왜 사악하냐면 사악하대. 아내들의 사악함을 제가 여기서 발표할게요. 자, 아이가 이제 미술학원 다니니까 입시 미술학원 하면 이 시간당으로 학원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500만 원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학원비를 줘야 되잖아요. 애가 이제 미대 들어갔어요. 계속 그 학원비를 받고. 봐요. 큰애가 지금 학원비가 있어서 달라 그래. 그럼 내가 줬어. 그럼 그게 이제 생활비 책정이 됐잖아. 그치. 이제 대학 들어갔어. 학원 안 학원비가 다녀? 필요 없어. 그 학원비를 계속 받고 있어. 못챈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? 근데 나는 계속 보고 있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. 지금 걔가 대학교 2학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더라고. 나라도 들키기 전까지 절대 얘기 안 하지.